안녕하세요. 행복공주TV 조윤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일풍경채 개양 위너 스카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봤는데요. 짜자자자! 뒤에 보시는 것처럼 A블럭과 또 B블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A블럭에는 상가도 존재하지만 오피스텔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룸 이렇게 작은 평수가 아니라 또 3룸, 2룸 이렇게 큰 평수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니 이따 모델하우스 내부 보실 때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B블럭에는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84 타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모델하우스를 보시러 한번 가보실까요? 제일풍경채 위너 스카이에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A블럭에만 오피스텔이 있고요. 주상복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타입은 B타입인데요. 총 세대수가 31세대로 되어 있고요.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오피스텔인가 아파트인가 혼돈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파트 구조용으로 3룸, 화장실도 두 칸으로 최대한 신혼부부들이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실 때 어떤 부분이 더 나에게 맞출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러볼까요? 저는 지금 7호 A타입 모델하우스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7호 타입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오늘 보실 내부는 3베이 구조로 A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블럭과 B블럭 두 곳 모두 배치되어 있고요. 총 세대수는 503세대입니다. 한번 내부 같이 둘러볼게요.
회사 C타입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A블럭, B블럭 두 곳에 모두 배치되어 있고요. 총 세대수는 236세대입니다. C타입 같은 경우는 타워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84타입은 A부터 D타입까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내부에서는 곳곳이 숨어있는 다양한 수납 공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함께 둘러본 내부 모델하우스는 어떠셨나요? 제일풍경채 개항 위너스카이 단지는 1440세대로 대단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교통으로 보시면 2호선과 7호선 또 1호선 중심에 위치하여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출 예정이고요. 학교도 부근에 위치하여 학세권으로도 충분히 단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진입도 편리하여서 또 서울로 진입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모집자 공고는 8월 25일 날 공고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 날짜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행복홈즈TV 조윤희 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